무속인도 사랍니다. 올 마이 핏 TV. 박수! 하나 더 준비했어요. 선생님도 이제 오방기 뭐 이런 거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아 있죠. 손님들한테 보여주세요. 이거 거꾸로 손님들한테 뽑으라 하잖아요. 있지. 저희도 오방기 준비해 왔어요. 아, 이 오방기 내가 예전에 이 오방기 가지고. 내가 예전에 이 오방기 가지고 이제 처음에 아니고 조금 지났을 때 손님한테 이제 직장이 직장 때문에 나한테 고민 상담이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왔는데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데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은 직장에서 나와야 되고 다른 데로 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 자리 터가 이 사람이 자꾸 잡아당기는 안 좋은 흉, 이 사람한테는 흉터가 된 거야. 그래서 거기서 안 좋은 일만 자꾸 생겨서 근데 딱히 갈 데도 없어.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갈 데를 정해야 되는데 갈 데도 없고 직장은 나와야 되고 사면 초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점을 보니까 직장은 나온대. 근데 본인이 마음먹기에 따라 틀리다고 나왔어. 이게 쉽게 말하면 금방 버리면 금방 직장이 나온다. 조금 기다려야 된다. 라는 걸 보여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달 만에 내 말을 안 듣고 한 달 만에 직장을 그만뒀어. 내가 일주일 안에 그만두라고 했었거든. 직장이 나온다고. 근데 그때 오방기를 뽑았을 때 요렇게가 나왔어. 요렇게 나왔는데 직장을 옮기기 전에 이제 신에서 나온 공수가 직장을 금방 마련해 줄 테니까 네가 지금 안 좋은 게 있으니까 한 4개월만 빌어가라 이러길래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 4개월만 초를 켜보라 그러더라고. 딱 4개월만 키래. 근데 직장을 못 그만두는 거야. 내 말을 못 믿는 거지. 그러고 나서 다시 상담이 들어왔길래 내가 그랬지. 직장 그만둬라. 그만두고 한 2, 3일 지나면 저쪽에서 알바자리가 나온다 그랬어. 근데 그게 보통 알바자리가 아니고 커피숍 있죠. 커피숍에서 이렇게 조금 사람들 왜 왕래 많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한 며칠만 알바를 하다 보면 직장이 나온다 그랬어. 그것만 두고 초를 발언을 했잖아요. 하고 있는데 진짜 한 달 보름 만에 있잖아. 나한테 전화가 왔어. 선생님 저 월요일부터 출근해요. 내일부터 출근해요. 이러는 거라. 요렇게 딱 보면 이건 금방 되고 요건 한 달 정도 걸린다 그랬죠. 한 달 보름 만에 취직이 된 케이스인데 내가 그만두라 그랬을 때 그만뒀으면 이걸로 바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안 될 거라는 생각에 나도 무당이지만 나는 그 사람한테 공수를 줄 때는 신의 말을 듣잖아. 언제 될 거라는 말. 그래서 그 사람 지금도 직장 잘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보름 만에 그런 경우. 거의 대체적으로 요 미니 코너 아까 전에 하던 거. 이제 그만해? 네. 이걸로 어떻게 보면 이게 방향도 봐요. 방향도 이거를 가운데로 요거 나를 놔요. 이게 나야.